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먹는 음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식보다는 집에서 밥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이 늘으셨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 식습관 또한 굉장히 불규칙적인데요. 수면 시간도 일정하지 않다 보니 장 건강도 안 좋아져서 늘 변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변비이신 분들은 분명 공감하실 거예요. 장을 잘 비워내지 못하면 몸도 무겁고 분명 밥 먹을 때가 돼서 배는 고픈데 속은 더부룩하게 불편함이 들거든요. 너무 심할 때는 제가 무서울 때도 있어요.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보세요. 나는 분명 이 음식을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씩 먹었는데 내가 먹은 것에 비해 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먹은 그 모든 음식들이 아직도 내 몸 안에, 특히 나의 이 배에 지금 있다고? 이 생각이 들면은 진짜 무서워요, 이거. 이처럼 우리는 먹는 것만큼 우리의 장을 잘 비워내고 배출해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해오고 있었는데요. 제가 최근 들어서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프리바이오틱 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정말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우선 유산균에 대해선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유산균은 어떤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긴 어려워도 대충 유산균은 우리 몸에 좋은 세균이고 우리의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에 유해하지 않은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세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의 역할은 창자 속에 살면서 젖산을 생산함으로써 해로운 세균들을 죽이는 것인데요. 더 풀어 쉽게 설명하자면 장내에 도달한 유익균은 점막에서 생육하며 젖산을 만들어내고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이때 산성 환경을 버티지 못하는 유해균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안 좋은 유해균들이 많이 죽어야 우리 몸 또한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유해한 유해균을 없애고 우리 몸에 유익한 유익균을 늘려주기 위해서 유산균을 섭취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굳이 챙겨 먹지 않아도 우리 몸은 우리 몸 스스로 유해균들을 없앨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날의 정크푸드나 패스트푸드 등 손쉽지만 건강에는 안 좋은 즉석식품의 발달과 섭취량 증가에 비해 우리의 신체는 그보다 느리게 적응하고 있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기엔 덜 진화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따로 챙겨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산균을 잘 먹어준다면 우리 몸에 유산균들이 늘어날 테니 우리의 몸은 더욱 건강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유산균을 잘 챙겨 먹는다고 해서 내가 먹은 만큼 100% 내 몸속 유산균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먹은 유산균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죠? 하는 의문이 들으실 텐데 자, 유산균을 우리가 복용했을 때 이 유산균들이 나의 위를 지나 소장과 대장까지 잘 가줘야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유산균들은 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우리의 위에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유산균을 잘 챙겨 먹어준다 한들 위에서 많이 죽어버리면 그 효과는 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유산균의 섭취 목적을 달성하려면 위를 지나 소장과 대장까지 잘 내려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말이죠. 또한 사람마다 체질이나 장내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어떤 제품의 유산균이 잘 맞을지는 직접 먹어보고 경험해보지 않는 한 잘 모르실 겁니다. 따라서 한 유산균을 오랫동안 먹는 것보다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유산균을 직접 찾아보고 알아보고 경험해봄으로써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산균 서칭도 했고 잘 알아봐서 이것저것 먹어봤고 내 몸에 맞는 유산균들을 찾았다면 이 유산균들이 어떻게 나의 몸속 유해균들을 잘, 많이, 효과적으로 없애줄 수 있는 것일까요? 유산균이 위를 지나 우리의 소장, 대장으로 잘 내려온 만큼 이 안에서도 잘 살아있어야 우리 몸속의 유해균들을 잘 죽여줄 수 있겠죠? 유산균들이 잘 활발히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식물을 키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려면 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되겠죠? 햇빛도 잘 들어야 할 것이며 물도 주기적으로 알맞게 잘 주어야 이 식물이 쑥쑥쑥 잘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산균도 똑같습니다. 유산균들이 우리 몸속에서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몸이 만들어준다면 유산균들이 잘 지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유산균들은 도대체 어떤 먹이가 필요할까요? 유산균들의 먹이가 바로 제가 처음에 언급했었던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한 미생물, 즉 유산균. 유산균의 생장을 촉진하거나 활성화시키는 식품 속의 성분을 일컫는데요. 프리바이오틱스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식물에서 유래된 올리고당과 식이섬유입니다. 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구마, 양배추, 치커리, 양파, 바나나, 당근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들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유산균들의 좋은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설사, 변비의 완화는 물론 비만세균이라고 불리는 퍼메큐티스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산균만 먹었을 때보다는 이들의 먹이가 되어주는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를 해주었을 때 유산균의 활동을 더욱 높여줄 수 있으며 더 효과적인 장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리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들을 잘 섭취해준다면 좋겠지만 항상 챙겨 먹기엔 어려움이 있다 보니 간편하게 가루 형태로 섭취할 수 있는 여러 제품이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파인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손바닥 크기 정도? 네, 뭐 안에 열어볼게요. 짠!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3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포 한 포 개별 포장되어 있고요. 이거 한 포는 3g이고 총 30개가 들어가 있어서 90g입니다. 이거를 먹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물과 함께 섭취를 해도 되겠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르는 선이 이렇게 있어서 이거 따라서 잘라주면 돼요. 오! 향은 아무 향도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상상했던 맛이 아니라서 너무 놀랐어요. 왜 맛있지? 맛있어요, 이거. 아, 진짜 신기한 게 이게 소나무 껍질 추출물 분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게 소나무 향이 나요. 오, 진짜 신기하다. 아, 전 이게 약간 감기약 가루의 맛 아니면 그 한약 가루 맛? 그런 것만 먹어봤으니까 약간 좀 씁쓸하거나 좀 역겹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맛있어서 놀랐어요. 괜찮네? 올리고당이 들어가서 그런가? 올리고당이 좀 달달하잖아요. 올리고당이 들어가고 진짜 신기한 건 왜 소나무 향이 나요? 신기해. 이거 요플레에도 한번 해서 먹어봐야겠어요. 안녕 여러분! 짠! 여러분 제가 요거트 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요거트 볼을 만들어 와봤는데 우선 좀 섞어줄게요.
와, 너무 맛있게 잘 섞여졌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제 먹었던 이거 타임프리 바이오틱스 넣어줄 거거든요. 어디? 이게 어제 먹어봤을 때 맛이 뭐 씁쓸하거나 뭐 한약 같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달달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넣어도 전혀 위화감이 없을 것 같아요. 넣어주고 약간 분홍색 설탕을 추가한 느낌인데요? 보이세요? 분홍 설탕을 추가한 듯한 비주얼입니다. 얘도 한번 잘 섞어줘 볼게요. 냄새도 뭐 별반 다를 게 없고 저는 이거를 자주 먹었으니까 이 맛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넣기 전과 넣은 후 맛 차이가 큰지 한번 봐봅시다. 역시 맛있어. 이거 넣은지 모르겠는데요? 넣으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맛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얘 맛이 하나도 안 나요.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은데요? 이거 이런 거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 여기다가 넣어서 주면은 절대 모를 것 같아요. 절대. 이렇게 먹거나 아니면 설명서 보니까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아니면은 생과일 주스 만들 때 같이 갈아서 먹으라고 하는데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설명서 볼 때는 샐러드에 이걸 넣어 먹는다고 싶었는데 맛이 안 나네요. 다만 얘를 이렇게 통째로 먹지 않고 이렇게 섞어 먹을 때 걱정이 되는 건 혹시라도 얘네를 전부를 섭취하고 싶은데 이런 벽에 붙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덜 먹게 될까봐 그게 아까울 뿐. 입에 한꺼번에 털어놓으면 100%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요거트랑 먹어서 그런가? 바나나? 뭐 배가 꾸룩꾸룩한 것 같은데요? 뭔가 꾸룩꾸룩한데요? 잘 먹었습니다. 유익균 증식에 필요한 단 3가지 성분만을 사용한 것이 특징으로 합성 첨가물, 유당 등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 속에는 인체의 면역세포 70% 이상이 분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말인 즉슨 우리의 장 건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70%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를 중점적으로 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알아보고 공부해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유익한 정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몸에 건강한 음식 잘 챙겨 드시고 챙겨 드신 만큼 잘 비워내시길 바라며 운동도 잊지 않고 꾸준히 하면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러비였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